안녕하세요, 우구리의 이면지입니다. 민족 대축제 한가위 명절, 미국에서는 추석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쓱쓱 지나가 버렸습니다. 송편 맛은 봤는데 송편 먹은 다음에는 그냥 이랬어요. 이 프로그램은 검열과 외압 속에 언제든지 뿅 사라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으로 남겨놓은 시점, 선수들은 이제 TV 앞에서 대놓고 서로를 쥐뜯기 바쁩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우선 나부터 당선돼야 할 것 같아요. The question is, 코로나 시대 7개월 차, 백성들의 국가는 말라비틀어진 지 오래입니다. 연방정부 어벤져스들이 망치들고 싸우다 포기하고 휴가까지 다녀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맨날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이건 좀 많다, 요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세월 보내지가 한 달. 그놈의 돈은 도대체 언제 줄 거냐, 얼른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 이야기가 또다시 슬금슬금 기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줄 거면 연방의회 휴가 때리기 전에 쥐어주고 가는 게 옳았습니다. 휴가 가는 내 마음도 편하고 백성들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대선 표심 친화적이고 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망치 들고 싸우다 돌아보니 상황이, 이거 뭐지? 몸이?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쉴 만큼 쉬고 충전은 잘했는데 이걸 지금 줘도 욕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대선까지 캐겨보자, 이러다가 한 달이 슉 날아가 버립니다. 이달 초 공화당은 말도 안 되는 돈 조금 지어주겠다고 내밀었다 민주당한테 발려버리고, 이제는 하도 발려서 누구 하나 뭘 줘볼까 말까 이야기조차 꺼내기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동안 아주 조금 나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들도 슝슝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젠 그냥 몸에 뱄습니다. 마스크랑 얼굴은 아주 풀로 붙여버렸어요. 다스베이더가 따로 없어요. 마스크 붙이고도 숨을 쭉쭉 잘 쉽니다. I am your father. 지난달 말 민주당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스타워즈의 새로운 희망이 따로 없습니다. 캡틴 펠로시가 돌아왔다. 그동안 목말랐지. 내가 한방에 해결해주마. 캡틴 펠로시가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합 선물 세트와 다름이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1,200, 납세자 자녀에게 $500 현금을 지어주고, 7월 만에 완료된 추가 실업수당 $600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해주는, 뭐 거의 햄버거도 먹고 장난감도 받는 해피미 세트 수준의 해피미 해피 해피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코로나로 지쳐버린 사업자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사업을 접을까 말까 기로에 서 있는 사업자들 많은데 산소호흡기까지 대준답니다. 거의 뭐 판타스틱 넘쳐흐르는 패키지가 떡하니 연방의회에 걸리는 겁니다. 민주당 희망대로만 가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다름이 없다는 걸 트럼프와 공화당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헐,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니들이 준다고? 제국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단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쭉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한 이번 패키지에는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무언가의 다름이 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제시했던 3조 4천억 달러보다 무려 1조 달러 이상이 감소한 2조 2천억 달러. 아주 적은 규모라는 것이죠. 민주당도 다이어트 좀 했습니다. 캡틴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 금고직인 문우신 재무장관과 뭐 백악관에 들어가서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다, 뭐 맨날 뉴스에서 이렇게 떠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준다면 도대체 언제가 될 거냐 궁금하신 구독자분들 많을 겁니다. 현재 상황만 가지고 예측을 해보죠. 우선 최대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선 전에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하호호 웃으며 뭐 최단기간 내 망치를 때릴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공화당이 심하게 태클을 걸고 있는 부분은 바로 추가 실업수당 부분입니다. 600달러를 더 주면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7월부터 아예 끊어버려서 실업률이 이나마 낮아진 거다, 이게 공화당 측의 변치 않은 논리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논리죠. 이 뭔 개소리야? 공화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했을 때보다 일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려고 해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PPP가 끊기면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는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도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 수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공화당과 협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 $450 이상은 뭐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주 그냥 지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준다. 못 준다. 요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잘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 요 정도 입장입니다. 그럼 언제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예측도 중요합니다. 디즈니랜드처럼 환타지가 넘치는 예상에 따르면 몇 주 다가올 미국의 추석, 땡스기빙데이 이전에 타결이 돼가지고 그냥 뭐 백성들이 기쁨에 넘치는 파티를 하게 된다. 희망이 넘치는 예상도 나오는 반면 뭐 지금 현상으로는 볼 때 그 매일매일 얼굴 마주보고 양당이 춤을 춰도 그때까지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추수감사전은 프리패스하고 대선 이후 뭐 이 안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대선 이후에 추가 경기 부양이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민심을 잡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의 속내도 한번 까 뒤집어보죠. 왜 내년 1월까지만 추가 실업수당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을까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 1월에도 지구별은 암울할 것만 같은데 왜 꼭 1월까지로 명시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논의하자 뭐 이거지 너희들을 평생 걷어먹이겠다 이 논리는 민주당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뉴스는 시끄러울 겁니다. 줄 거다, 안 줄 거다, 엄청난 예측들 끊임없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될 겁니다. 남은 한 달은 대선이 집중하는 그야말로 백성들의 표심이 걸린 한 달. 이미 상당수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않습니다. 연방대법관을 자기 편으로 지정해 무인도 탈출이 가능한 부루마블 황금 열쇠 카드까지 준비했는데 전쟁을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들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카드도 있습니다. 공화민주양당은 이번 달 갱신되는 연방회견연도를 앞두고 휴가도 가야 되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예산안 확정이 지금 이 추가 경기 부양안보다 더 시급합니다. 연방의회가 지난 휴가를 가기 전에 이 안을 해결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는 게 우구리의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 단계 이미 지났다고 보는 거죠. 연방회는 지금 단 하나만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을 위한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추가 경기 부양책이 어느 당에 더 유리한가, 우리 편에 유리한가, 적군에게 유리한가 이것만 보고 계산기를 쭉쭉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민만 때리다가 아예 시기를 놓쳐버린 한심한 처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리구리 우구리의 이면지, 오늘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위에서 궁금증이 가득해 미쳐 넘치는 연방 추가 경기 부양안 도대체 언제 줄 거냐 요런 얘기를 좀 까 뒤집어 봤습니다. 왜 안 주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냥 좀 주세요.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좀 조가조로 좀 먹고 삽시다 좀. 여러분들의 댓글 주르륵 좋아요 엄지척은 저를 조금 더 먹고 살게 해줍니다. 해피 추석 보내시고 계신 구독자님들, 오국에 계신 가족들과 줌으로 빵빵 통하시면서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동그랑땡이라도 치지면서 기름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 쭉쭉 빡! 버려지는 뉴스를 주워담아 한 방에 쭉 뽑아드리는 본격 뉴스 재활용 프로그램 우리의 이면지, 다음 주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